자,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박수도 시도 때도 없이 치면 안 돼요. 딱 맞힐 때 쳐야 돼요, 여러분. 역시 삼부성가대 유영길 지휘자께서는 이 설교와 맞추어서 따로 놀지 않고 정말 유영길 지휘자님, 유영길 지휘자 어디 계세요? 박수 한 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서선영 교수가 안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 곡을 잘 이렇게 소프라노가 소화를 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이 설교를 듣기 위해서 우리 중고등 학생들도 참여했는데 박수 한번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도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제가 진화론을 배웠죠. 근데 난 그때 교회 다니지 않고 여러분 뭐 제가 기독교 신앙을 접하지 않았는데도 진화론은 허구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도 뭐라고 하냐면 이건 어디까지나 가설이다. 이렇게 참 좋은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찰스 다윈은 종의 기원을 이야기했습니다. 한 종에서 수십, 수백까지, 수천 가지 종으로 변이가 됐다는 거, 진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까지 과학적으로 다른 종에서 다른 종으로 변이가 되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진화가 된 적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뭐 화석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아니, 고양이가 개 낳는 거 보셨어요? 호랑이가 여러분 개를 낳는 거 보셨어요? 과는 어느 한 부분이 자연 적응에 의해서 환경 적응에 의해서 어느 한 뭐라 할까요? 과에 속한 것들이 조금 이렇게 좀 발달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같은 종에서 자연과 환경에 적응하여 절대로 다른 종으로 변화된 적은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왜냐?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께서 각기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4절로 25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근데 여러분, 다윈은 창조를 믿지 않았어요. 창조를. 그리고 우연이라고 합니다. 수십억 년 전에 까마득한 옛날에 무기물이 유기물이 되었대요. 그리고 DNA를 만들어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DNA 세포들이 결합하고 결합해서 어떤 건 곤충, 어떤 건 식물, 어떤 건 동물, 어떤 건 인간으로 이렇게 진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이, 가설이야.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다윈이 진화론을 주장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세포나 유전 정보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했습니다. 지금 현대 과학은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의 신비로움과 유전 정보를 거의 다 밝혀냈습니다. 거의 다. 여러분,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가 어떤 역할을 한 줄 아십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이 바로 단백질을 만드는 거예요. 단백질. 우리 몸을 구성하는 단백질은요, 아주 정교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단 하나의 실수가 있어서는 안 돼요. 허용될 수가 없어요. 하나의 단백질을 만들려면 수백 개의 아미노산이 정확한 순서로 배열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DNA가 있지 않습니까? 그 DNA에서 필요한 부분만을 카피한대요. 그 다음 카피한 정보 중에서 중요한 부위를 편집하여 단백질을 만드는 공장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이때 단 하나의 실수도 없어야 돼요. 정확한 증거로 결합이 되어요. 여러분, 단백질이 구성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몸의 기본 단위가 그러니까. 근데 단백질은 각자의 모형이 있대요. 이 단백질들은 정확히 3D 입체로 다 카피가 돼야 되는데, 접혀져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단백질이 10만 가지가 넘다는 거예요. 10만 가지가 넘다는 거예요. 세포는 끊임없이 이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거 안 늦고 있어요. 그러나 그냥 이런 일을 안 하면 그냥 졸업현상이 바로 10살이 90살이 돼가지고 죽는 거예요. 참. 그런데
이런 과정을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세포 속에 있는 그 핵 속의 정보라는 겁니다. 유전 정보. 이 정보는 우리 몸에 30억 쌍이 기가 막혀 30억 쌍이 존재한답니다. 그리고 우리 몸 안에는 일반적으로 여러분 세포가 60조 이상, 60조 이상의 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일들이 우연에 의해서 일어날까요? 이것이 자연현상에 의해서 일어날까요? 그럴 확률은 제로입니다. 수백조분의 1도 통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몰고 다닙니다. 우리 김현수 집사님께서 자동차 공학을 전공하시고 교수를 하고 계시는데 핸드폰을 쓰잖아요. 우리 스마트폰 우리 최진경 장로님 재료를 딱 만들어가지고 삼성 스마트폰에 납품을 하시는데 여러분 자동차가 그냥 만들어질까요? 정원쌤 기도한다고 자동차가 바로 만들어져요? 핸드폰이 그냥 만들어져요? 옛날에 삐삐가 있었어요. 삐삐삐 삐삐삐삐삐삐 하면 전화해주는 거 수십 년 전에 그걸 사하라 사막에다가 갖다가 던져놨어요. 그리고 한 50년 후에 가보니까 갤럭시 8이 딱 되어있다. 여러분 누군가에 의해서 자동차가 되었든 핸드폰이 되었건 우리 교회도 되었건 간에 지적 설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설계대로 만들어진 게 자동차고 스마트폰이고 건물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나 스마트폰도 설계와 디자인에 의해서 제작되거나 하물며 우주이겠습니까? 지구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연히 무기물이 유기물이 되고 어떻게 저 아메바라고 하는 단세포가 다세포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거는 열역학 에너지 원법칙에도 위배가 되는 겁니다. 열역학 에너지 일법칙이 무엇입니까? 외부에서 일정한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는 이상 절대로 그 에너지나 질량이 변하지 않는다. 부풀어지도 않고 그리고 줄어들지도 않는다. 소멸되지도 않는다. 에. 뭐 질량 보존의 법칙과 좀 비슷한 것이죠. 욥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짐승들에게 물어봐라. 산에 나는 그 새들에게 물어봐라. 바다의 고기들에게 물어봐. 누가 우리를 창조했는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거예요. 자, 욥기 12장 7절로 10절입니다. 시작.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자,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묘사가 아니라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창세기 1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하나님이 쫙 천지를 근데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오늘 본문에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당신의 지혜로. 자, 잠언 8장 31절까지 22절부터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자, 쭉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요 이건 바로 하나님께서 지혜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는데 한마디로 요즘 과학적 용어를 쓴다면 지적 설계자다. 우리 하나님의 모든 초은하 세계까지 하나님이 지적인 설계를 하셔서 당신의 지혜로 당신의 말씀으로 여러분 천지를 창조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발견할 수 있는데 바로 지혜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 그 지혜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여러분, 요한복음이 이 사실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기독론적으로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곧 하나님이시라. 이 구절을 제대로 번역을 하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으니 프로스 이게 뭐라고 투나 이런 영어로 그런 뜻인데 하나님을 향하여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의미도 있지만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계셨다는 말입니다. 태초에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 없이 행동 없이 침묵 없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성부 하나님과 의논을 하여 지적인 설계를 해가지고 이런 표현을 뭐 차용을 합니다만은 우주 만물과 그리고 지구촌과 인간을 창조 계획을 설계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세하게 말하면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은 이렇게만 끝내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뭐가 됐어요?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셨다는 거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이죠.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교훈이 하나 있는데 뭐냐? 우리 하나님 어느 날 기분이 좋으셔서 짜자자잔 하고 천지를 창조하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실은. 근데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설계를 하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계획을 하셨다는 거, 애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이사야 45장 12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자, 명령하여 하나님이 디자인한 대로 플랜한 대로 설계한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예. 자, 여러분, 천지 만물 우주 전체만 하나님이 창조하셨는가?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 이게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여러분, 우리를 짐승처럼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를 동물로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아마 슬기로운 교리 생활에서 다 여러분 공부하셨을 거요. 하나님의 형상, 히브리 말로 첼렘이요. 하나님의 닮음, 하나님과 같음, 하나님 모양, 꼴 이런 뜻인데 인격적인 존재, 지정의를 갖춘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으로 가능합니까? 아, 어느 대중가수도 여러분, 우리 남진 장로님, 우리의 만남은 뭐요? 우연이 아니래요. 이쯤 되면 딱 한번 나와도 되는데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래요. 그것은 운명이라고, 그건 애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예. 어떻게 환경 적응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개가 호랑이가 되고 고양이가 사자가 뭐 같은 고양이 거니까 그렇다고 합시다. 에? 어떻게 미꾸라지가 뱀이 되고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윗이는 뭐라고 말합니까? 야, 우리를 지어주신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가 신묘막 직하나이다. 시편 139편 13절로 14절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오늘 지금 개역 개정판에서는 심히 기묘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 신묘막적이라고 했어요. 영어로 뭐라고 하냐, fearfully and wonderfully. 대가 성경 번역 연이 되었다면 신묘막적을 좀 고집을 했으니,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다. 신묘막적. 근데 그냥 우리 쉽게 젊은이들에게 잘 이해되도록 하게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십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심히 기묘하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지구라고 하는 생태계 환경을 하나님이 조성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구를 그냥 만들지 않으시고 인간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온도와 환경을 허락해 주셨거든요. 지구와 가까운 수성은 낮에는 427도 불이야 불, 불, 불. 밤에는 영하 183도의 극단적 온도. 살 수가 없어 인간이. 금성? 정금성 원산이? 금성? 황산이 대기에 가득한 지역과 같은 곳이라는 사실이 현대과학에서 밝혀졌어요. 골드스타가 골드스타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화성은 중력이 약해서 대기가 희박하고 표면에 물이 있다 하더라도 모두 증발해버려 건조한 상태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화성이죠. 목성은 지구의 1300개의 크기입니다. 근데 돌이 없고 얼음으로만 가득하 있어요. 근데 목성은 태양계 바깥에서 날아오는 소행성이나 혜성을 잡아주어서 지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참 기가 막히죠. 만약에 목성과 같은 이런 행성이 없다면은 여러분 지구는 조그마한 별들과 충돌을 해가지고 우리 교통사고 날 때 어떻습니까? 박치기에만 그냥 다리 부러지고 다 그냥 허리 나가잖아요. 그런데 지구에는 여러분 액체 물이 풍부합니다. 여러분 아마 지구과학 우리 중고등학생들 배울지 모르겠지만은 이 지구의 크기와 아주 적절한 중력, 태양과의 거리 등 여러 가지 조건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가 현재 위치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 크기가 조금만 달라도 액체물이 여러분 절대로 유지되지 못할 것입니다.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23.5도로 공전과 자전을 계속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때 달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지구의 밀물과 썰물을 일으켜주고 지구의 자전축을 안정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달이 지금의 크기와 거리에서 약간만 변해도 여러분 생명체가 살기 어려운 환경이 된다는 겁니다. 이 현대과학 전체 물리학이 발견해낸 법칙이죠.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지구의 대기로 하여금 자외선을 차단하고 적절한 비율의 질소와 산소를 유지하여 생명체가 살기에 아주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어요. 요즘 기온 변화니 뭐 여러 가지 뭐 환경 뭐 그래도 가을이 오잖아요. 더위가 영원히 올 것 같지 아니요. 가을이 와요. 가을이 와요. 물론 저는 지금 선풍기를 들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겨울이 옵니다. 여러분 사기가 뚜렷해요. 질소는 매우 안전한 기체로 지구 대기의 78%를 차지하고 있고 산소는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율이 조금만 변해도 생명체는 생존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산소 농도를 유지하는 복합적 메커니즘이 돌아가고, 이게 여러분 우연입니까? 이게 우연이요? 자, 바닷속에 있는 식물성 플랑크톤과 박테리아들이 서로 상호 작용을 하고 있어요. 왜 물고기들이 살고, 이게 우연입니까 여러분? 누군가에 의해서 직접 설계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몰라도 진정한 과학자라면. 그래서 우주 비행사들은 지구 밖에서 생존하기 위하여 우주복을 입고 수많은 장비를 부착하고 갑니다.
저도 미국 나사를 한번 방문해서 우주복을 입고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을 보여주려고 했더니 사진이 어디로 가버렸어요. 다시 가서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아무런 노력 없이, 여러분 지금 뭐 산소마스크를 씁니까? 우주복을 입고 오셨습니까? 그냥 우리는 숨만 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숨 쉬는 거예요. 여러분 숨을 안 쉬면 죽는 것이고 쉬면 사는 겁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신 겁니다. 김동찬 박사님이 쓰신 천문학적 관점에서 본 창조론과 노휘성 소장님이 쓰신 나는 이렇게 창조와 진화에 대한 답을 찾았다의 내용을 내가 전부 다 요약 발췌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장비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나를 지으심이 뭐요? 신묘 막지으카나이다. 나는 오로지 하나님을 찬송할 뿐입니다. 어찌 그리 주님의 이름이 그리 아름다운지요. 송축의 영혼 내 뜨는 새 아침 밝은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송축에 송축에 여러분 이래도 진화론을 믿으시겠어요? 우연에 의해서 모든 무슨 뭐 한순간에 에너지가 폭발해가지고 화성이 생기고 수성이 생기고 태양계 은하계가 생기고 지구촌이 생겼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지구촌뿐만 아니라 천하의 모든 만물을 창조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체가 만들어지고 여러분 우리는 진화에 의해서 저기 무슨 뭔 네안데르탈인 확 무슨 뭐 어? 하이델베그르인 이런 사람 이런 게 진화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오늘날 있는 게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의 후예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오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예요. 여러분 조상의 원숭이세요? 말도 안 돼요. 이제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할지 몰라요. 아유 그럼 학교에서 진화론 공부하는데 이거 공부하는 게 잘못된 것일까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우리 자녀들 세대에는 교과서에도 이제 창조론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아니지만은요. 그러면 이제 공부를 수업시간이라 강제로 하긴 하는데 그러면 답안지를 쓸 때 어떻게 써야 할까요? 오늘 내가 여러분 타협을 하고 협상을 하자는 말은 아닙니다. 답안지는 뭐 그냥 써야죠. 근데 밑에다가 한편 기독교에서는 창조론을 주장한다. 예, 가르쳐놓고 그리고 하나님 답안지 쓰면서 이런 못된 학문 이제 없어지게 하시고 앞으로 진화론과 창조론이 다 지나오든지 창조론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를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이런 우리 김현우 교수님은 역사 교과서에 하시는데 그래도 상당히 우리 기독교에 대한 부분을 반영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모르긴 몰라도 아무튼. 근데 우리 과학자들이 좀 나서서 이제는 역사 교과서 편찬위원회 들어가가지고 왜 그러느냐. 창조론도 있다. 이걸 여러분은 해야지 교회에서만 이거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고 싶은데 현대 과학의 견해와 창세기의 창조론의 견해가 너무나 다르게 느껴지는데 대체적으로 현대 과학은 우주의 나이를 138년 뭐 140몇 년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예. 그리고 지구의 나이를 한 46억 년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예.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연대를 말하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예. 세대주의에 속한 그 과학자들은 6천 년으로 보고요. 킹 제임스 번역을 했던 사람들이 쭉 연대를 해보니까 한 7,500 년에서 한 8천 년 정도로 나와요. 그러니까 길어봤자 8,9천 년이라 이 말이죠. 만 년이네라는 말이에요. 인류의 역사가 만 년이 되었건 뭐 2만 년이 되었건 간에 이거 참 지구의 지질 연대와는 엄청난 편차가 있다는 사실은 분명한 건 사실.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유신진화론이에요. 유신진화론. 유신진화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진화를 통하여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을 믿는데 하나님이 그 진화의 시작과 과정과 모든 끝을 하나님이 개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참 설득력 있는 이야기죠. 여러분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말도 안 돼요. 유신 진화론을 믿으면 성경을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하셨어요?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마지막 날이 뭐예요?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어놓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생명이 되었어. 네페시 하여가 되었어요. 자 창세기 2장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여기 무슨 진화의 이미지가 있습니까? 무슨 뭐라고 할까요? 이게 어떤 그 뉘앙스라고 하죠. 뉘앙스. 이런 뉘앙스가 풍깁니까 여러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다가 이시마타임 당신의 생기를 다 불어넣으시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대패시하야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 얼마나 속 시원한 말씀이. 뭘 위해서? 당신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흙으로 사람 지으사 그 코에 목사님 좀 양보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뭐 진화론 그까지 그 점수 틀렸다고 우리 자녀가 인생에 뭐 달라질 게 뭐가 있습니까? 와, 난 감사했어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이런 성도도 있구나. 그래요? 우리 자녀들 그까지 그 뭐 틀리고 서울대 안 가면 되는 거예요, 뭐 그냥. 예, 그 내 신앙 양심상 양심의 자유가 있으니까 내가 이제 지혜롭게 말씀드리는 건데 중요한 건. 뭐 그냥 답안지 안 써도 돼요. 아니면 나는 창조 과학을 믿는다. 나는 창세기를 믿는다. 그래 쓰셔도 자유이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에서 그래도 밑에다가 쓰는 것이 옳다 이 생각을 하는데 그 여러분 자유대로 하세요. 자유대로.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결정된 건 아니니까. 근데 우리 교인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 근데 왜 창조 과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지구의 역사 연대와 현대 과학이 말하는 연대, 뭐 여러분 창세기는 연대를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창조 과학자들이 말하는 연대는 기껏해야 만년 이내입니다. 계속 논쟁 중이죠. 계속해서 논쟁. 대부분의 창조 과학자들은 젊은 지구론을 주장합니다. 지질 연대는 화석의 측정 방법이 잘못됐다는 걸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지구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지구의 연대가 최대 만 년 아니면 7, 8천 년 이렇게 보는 거예요. 반면에 근데 그런 증거들도 있다고 이제 합니다. 반면에 진화론자들은 아직도 창조를 그 믿고 젊은 지구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제게 무슨 과학자야. 사이비지. 그러면서 과학자들끼리도 서로 충돌을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는 창조 과학자들이 믿는 그 하나님, 그 창조를 우리는 그 라인에 서야 됩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걸 믿어야 돼요. 아니 그분들의 혹시 연대가 잘못 개선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창조론을 넘어서 분명히 성경 창세기가 말씀하는 창조론을 믿어야 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 그러면 이제 어떻게 현대역과 성경과의 뭐라 할까요? 대화 내지는 좀 그 화합을 할 수 있을까? 충돌을 좀 면할 수 있을까? 예. 다시 전제합니다. 진화론은 허구다. 가설에 불과하다. 어떤 경우에도 가설에 불과하고 허구라는 사실을 일단 전제를 해놓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과학이 발견해낸 우주 나이나 연대, 지구의 연대를 아주 깡그리 무시할 수는 없다는 것이 지금 현대 과학의 결론입니다. 그걸 부인하면 우리는 지금 과학의 모든 현실을 다 부인하는 거나 마찬가지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올라가야 되느냐? 창세기 1장으로 다시 가야 됩니다. 분명히 창세기 1장에 보면 6일 창조를 하셨거든요. 6일 창조. 첫째 날은 빛과 어둠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드시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섯 해 동안에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죠. 자 창세기 1장 3절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 첫째 날 빛이 있으라. 자 그다음에 둘째 날 6절 8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자 여러분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천지 혹은 우주 전체를 다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 그리고 그 가운데 여러분 자 멀리서 보면 한 점에 불과한 조그마한 성냥꼬다리에 불과한 지구를 만드셨어요. 지구. 예. 그리고 그 안에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이게 신묘막적이에요. 이게 신묘막적이에요. 여러분은 하나의 지구촌에 하나의 먼지야, 하나의 점이야 사실. 천체 물리학적으로 본다면. 근데 자, 창세기에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하루를 뭐라 그러냐? 욤. 우리 영어로 말하면 데이어 하루란 말입니다. 이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같은 창조 과학자 그리고 보수주의 계획자들 가운데도 두 가지 견해를 취합니다. 첫째는 문자적인 해석입니다. 이게 전통적인 해석이죠. 하루가 우리가 보내고 있는 24시간이라는 거예요. 6일 동안 하나님이 직접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문자적인 해석일 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그렇게 배웠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이러한 일부분의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죠. 이건 변함이 없는 사실, 변함이 없는 사실. 예. 비록 근데 이 젊은 지구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냐? 비록 현대 과학이 지구의 나이가 46억 년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이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믿음입니까? 그렇게 보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현대 과학자들이 보기에는 아 나이가 46억 년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상태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에 아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있어요. 연대론적 해석입니다. 이것도 믿어도 좋고 저것도 믿어도 좋고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셨어요. 진화론은 진짜도 없어요. 근데 그때는 중력의 법칙이 오늘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태양이 만들어지기 전이야. 태양은 넷째 날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 하루는 중력의 어마어마한 차이로 오늘날 오늘의 24시간의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말씀하는 하루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 보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자막 서비스를 보태드렸는데요. 아무튼 특별히 지구 창조 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태양이 태양력에 의한 24시간은 바로 날지부터 가능하다. 그 전에는 태양력에 의해서 시간이 발생하지 못한다. 근데 이 연대 중에서도 하나님이 직접 지구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진화론이란 말을 절대로 섞지 않습니다. 저는 쭉 기도하면서 제가 나름 우리 또 정교남 총장님도 전화하고 또 우리 김현수 집사님도 또 통화하고 최인경 장로님도 통화하고 또 나름대로 또 우리 이성 교수님 통하고 다 하면서 아하 이거는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두 개를 함께 받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자적 해석과 연대론적 해석 우리가 자세한 것은 천국에 가봐야 알지만 성 어거스틴은 뭐라고 했느냐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짠짠짠 하고 얼마나 좋은 믿음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불가능이 없죠? 하나님이 야 빛이 있어라 빛이 있었죠? 야 하나님은 그냥 짠짠짠 하고 만드셨다는 겁니다. 칼빈도 6일 창조를 오늘의 하루를 24시간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여러분 지구의 공정과 자전을 잘 몰랐던 때예요. 사실은 그래 근대에 와서 유명한 조직신학자인 바빙크는 태양과 하늘의 광명체가 넷째 날에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의 3일은 우리의 24시간이 하루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편에서의 하루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이런 여러분 어거스틴, 칼빈, 바빙크 우리 개혁신학의 3대 거장입니다. 3대 거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의 천지창조 기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봤어요. 아, 이 우리 같은 보수신학의 라인 안에서도 이 하루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렇구나. 물론 우리는 다시 얘기합니다. 진화론을 거부합니다. 유신진화론도 거부합니다. 다만 문자적 연대와 그리고 또 연대론적 해석 사이에 개혁자 그 다음에 보수신학자들 간에도 약간의 이견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려요. 저에게 조직신학을 가르쳤던 서철원 박사님이 창세기라고 하는 주석을 펴내셨어요. 근데 창세기의 창조의 순간 엄청난 에너지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에너지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정교남 박사님도 거의 동의하신 거고 뭐 누구로도 규명할 수는 없지만 이성 교수, 이성 박사님도 총신에서 구약을 가르치지만 그거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주장이다. 근데 이제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신뢰하는 상태에서는 문자적 해석이 되었든 연대론적 해석이 되었든 서로 함께 대화를 하며 풀어가야 할 일이다. 이 사실을 시도한 분이 누구였느냐 바로 저 서울대학교에서 물리 천문학부에서 가르치고 계시는 최원호 교수님이십니다. 아 이분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시대 최고의 물리학자입니다. 천재 과학자입니다. 그리고 보수적인 기독교 신앙을 가졌고 그리고 또 성경 중심의 경건한 신앙을 가지신 장로님이세요. 그는 진화론을 거부합니다. 유신 진화론도 거부합니다. 같은 학부에서 가르치는 우종학 교수님은 유신 진화론을 얘기하는데 이분은 아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쓴 책이 있어요. 과학 창세기 우주를 만나다. 저는 이분은 태초의 하루가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24시간과 중력의 차이 때문에 같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천지가 다 창조된 상태고 뭐 약간의 팽창이 있다고 하지만 그건 뭐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창조가 지금처럼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지금은 중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시간이 24시간이 하루예요.
그러나 그때는 일종의 블랙홀과 같은 엄청난 뭐 중력과 공간의 팽창력이 작용했기 때문에 당시 하루는 수백만 년이 될 수도 있고 수억 년이 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빅뱅 하면은 이제 스티브 호킹이 이제 주장을 해서 진화론 자들이 맞다 맞나 맞다 하면서 그걸 진화론의 증거로 삼는데 천만의 말씀이요. 이분은 여러분 내가 이분의 책을 밑줄을 쫙 그으면서 쫙 다 읽었는데 그분께서 뭐라고 했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빅뱅의 이론은 창조에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창조에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물론 본인께서 설명하는 것이 다 맞다고 다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적어도 뭐냐, 성경과 현대 과학이 불일치하지 않는다. 예. 이러한 그 경건한 시도, 이러한 뭐라고 긍정적인 시도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죠. 예. 아무튼 정원우 교수님에 의하면 태초에 처음 창조하시던 순간을 빅뱅 혹은 그와 같은 비슷한 현상으로, 예. 우리 서철웅 교수님도 에너지가 팍 발생해가지고 뭐 같은 맥락이 아닐까 싶어요. 예. 그 순간에 우주는 거대한 블랙홀 상태로 지금과는 비교하기 어려운 어마어마한 중력의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근거로 삼느냐, 창세기를 근거로 삼습니다. 창세기의 혼돈과 공허. 자, 창세기 1장 1절로 2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혼돈과 공허를 일종의 블랙홀과 같은 소위 말하면 빅뱅의 순간, 아니면 빅뱅이 아니면 다른 어떤 그런 비슷한 순간으로 이해를 하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물리학자들이 다 뭐 부정을 하지 않습니다. 다 동의합니다. 예, 그 순간을 창조로 보느냐 진화로 보느냐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유신 진화로 보느냐 하나님의 전적인 지적 창조로 보느냐 여기서 갈라지는데, 우리는 여러분 재원우 교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순간을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나 과정으로 봐요. 물론 그때의 하루와 지금의 하루는 다르지만 바로 이런 혼돈과 공허의 시대의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여러분 빛이 있고 여러분 어둠이 있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빛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 온 우주가 뒤죽박죽한 상태고 혼돈과 공허의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빛이 막 쫙 쏟아지는 겁니다. 이어서 궁창을 만드시고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식물과 동물을 지으시고 마지막에 누구를 우리 인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 얼마나 기이하고 얼마나 기묘한지 알 수가 없어요. 여기서 짚어봐야 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를 기술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연대를 기록한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창조는 믿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를 기술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된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게 될 복음을 선포해 주셨어. 누구를 통해서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창세기 뭐 요셉이가 나오고 뭐 출애굽이 나오고 다 그 여러분 이 구절이 중심 구절이에요. 자,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성경은 창조와 구속이 주제입니다 여러분. 창조와 구속이 주제. 그럼 우리는 연대를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너무 연대에 매일 필요도 없어요. 과학자들은 자기 눈으로 보는 것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성경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만 그래도 우리 김현수 집사님 같은 경우는 좀 젊은 지구론을 얘기해, 그분이 신앙이죠. 또 공대의 교수로서 또 훌륭한 주장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과학자들은 자기 높이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화를 주장하든지 또 무슨 유신 진화를 주장하든지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창조를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요. 겸손한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구원받아야 할 존재라. 아,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할렐루야. 예. 이런 사람은 언제나 삶이 새로워져, 새로워져, 날마다 새로워져, 새로워져, 날마다 새로워져. 요즘 현대 물리학에서는 공간도 물질로 봐요. 공간도. 그래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새로운 영혼의 세계, 새로운 창조의 세계.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지금 새 세계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같은 공간에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새로운 세계. 천국에서는 여러분 이 지구촌이 아니라 어딘가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있어. 그리고 언젠가는 여러분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처럼 새 예루살렘성이 땅에 내려오는 놀랍고 경이로운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름다움의 세계를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세계가 여러분에게 지평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너가 위대하시 내 영혼 찬양하네. 주님의 너가 위대하시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어서 새로운 사람으로 빚어지게 하심을 감사하고 새로운 우주 속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영적인 세계에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나오는 자들은 사람을 물질로 보고 육신으로만 보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세계를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